반갑습니다. 허경영 TV입니다. 오늘 APR 8.3% 올랐고요. 제가 어제 영상 제목에 우리가 기다렸던 그 캔들이 어제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200분 보셨는데 뭐 20분 중에 한 분, 뭐 제가 구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 힘이 됩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찍는 사람 입장이 좀 그래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댓글도 그 법적인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열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댓글도 이제 확인을 못하는데 볼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거를 뭐 지금 잘 보고 계시나 이런 반응도 확인을 할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내서 영상을 찍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고요. APR은 어제의 이 캔들로 인해가지고 추세의 저항을 벗어났다. 이제는 위쪽으로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30만 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기다리는 캔들이 이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 결국 기관입니다. 외국인들 오늘 1700주밖에 매수하지 않았지만 기관 쪽 힘을 이제 딱 주죠. 이 가격대 벗어나면 이제 힘 줘도 되는 구간입니다. 위쪽이 열려 있고 이제는 전고점 여기까지도 멀지 않았죠? 캔들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돼요. 캔들 하나 더 만들고, 앞자리 3 한번 찍어주고, 또 중간중간 29 왔다가, 뭐30 갔다가, 29 왔다가 하다가, 다음 저항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이제 또 회복이 되느냐? 32만원. 오늘, 뭐 호재 나왔습니다. 뭐 제3 캠퍼스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들로 좀 반영이 되죠. 제가 종목 찍을 때, 뭐 뉴스나 이슈 같은 거, 자세하게 이야기 안 드리거든요. 그거 똑같은 내용 똑같이 다 보셨을 거고, 뭐, 어디 뭐 토론방 뭐 이런 데 가면은 다 그거 몰려가지고 뭐, 뭐는 이렇쿵 저렇쿵 막 이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뉴스 같은 것들은 그냥 아, 이런 뉴스가 나왔구나. 헤드라인이 뭐구나. 호재구나. 악재구나.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괜히 그런 호재 같은 거에 너무 막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관점이 좀 흐려집니다. 네. 뭔가 주가는 반응 안 하는데 호재 뉴스 하나 보고 그런 거 있죠. 주가가 떨어질 때도 호재 뉴스는 나옵니다. 근데 뉴스에 그 호재에 너무 내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주가는 그냥 외국인 기관들 포트폴리오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 장사를 잘하건 못하건 그냥 매도를 맞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아 호재 뉴스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반등 나올 거야 기다리다가 주가 쭉쭉쭉 밀려 내려오죠. 삼전 하이닉스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는 그냥 아 호재 나왔구나. 주가 3% 올라갈 거, 한3%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판단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거고, 걔네들이 해석을 좋게 하면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걔네들이 해석을 안 좋게 하면은 내가 그 뉴스를 암만 좋게 봐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늘 하던 대로 우리는 지금 기관 쪽에 포지션이 좋다라는 거를 박아두고 이러면 이런 추세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30만 원도 가능하다. 기관 쪽에 포지션만 바꾸지 않으면 된다. 지금 기관 매수 유입 중이니까 우리는 편하게 기다리면 된다. 외국인들 들락날락하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 키움 매도 우위를 좀 강하게 보여줬고요. 양봉도 좀 종가 고가 형태. 오늘 또 시장 이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시장 좋지 않았지만 굉장히 또 시장 내에서는 화장품 쪽이 오늘 오전부터 좀 좋았거든요. 물론 뭐 특정 종목들 위주로 또 매수가 집중되고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개수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좋은 종목은 그냥 가는 거죠. 그거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똑같이 뭐 반도체 이슈 달고 2차전지 이름 달아도 가는 종목 있고 못 가는 종목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죠. 다음 저항 라인 30만 원, 30만 5천 원 이제 요 전고점 라인 도전을 해주면 되고요. 뭐 내일 바로 양봉을 보여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제 여기죠. 30만 원은 일단 라운드 피겨 가격 앞자리가 바뀌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찌르고 그 다음에 캔들을 여기 위에 안착시키는 거 요거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저항 라인들이 엄청 많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뭐 3분기는 이미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추석 지나면 3분기 끝이거든요. 애초에 우리는 2분기 땡 하고 3분기 넘어올 때부터 4분기를 노립시다. 제가 코멘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3분기에 빠지는 거 감안하자. 네.
어차피 1분기, 2분기도 화장품이 주도했기 때문에 3분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중간중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최악시는 나오고 갈 종목들은 다시 간다. 좋은 종목은 다시 간다. 외국인 기관들 실적 뒷받침되는 기업들 어쨌든 간에 다시 또 조정 보여주고 사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만 그냥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흥분할 만한 그런 캔들도 아니고요. 또뭐 아직까지 불안한 데이터는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전고점, 뭐 전고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전저점이라고 해야겠죠. 예, 요 저점 부근에 있는 물량, 여기가 그나마 이제 매물대가 좀 겹쳐 있고, 거래량이 그래도 중간중간 좀 나왔던, 그 다음에 시세의 초입 구간이었기 때문에 차트 앞으로 쭉 땡기면 30만 원 부근에 이런 걸리는 자리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는 30만 원을 좀 회복을 해주면은 기존 관점 좀 그대로 4분기까지 좀 편하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흐름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홀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텔레그램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런 정보들도 많이 확인해서 투자 참고하시고, 정말 또 찾기에는 귀찮고 또 안 보고 또 하려면은 손이 좀안 나가는, 예,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올려드립니다. 웬만하면은 내가 진짜 힘들게 번 돈을 그 클릭 몇 번에 이제 태우는 거잖아요. 뭐 하나라도 더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많은 돈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도 그렇고. 더보기 누르고 텔레그램 링크 누르고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주도주 저희가 일주일에 네다섯 종목 무료로 매매하실 수 있게, 단기 매매하실 수 있게 편한 게 이제 드리니까, 그것도 내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중간중간 올려드리는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